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남편은 직장 동료로 만나서 결혼을 하였지만 6년 전에 교통사고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레 혼자가 되니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고 죽은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울기만 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몇 개월 동안 휴직을 하였지만 저는 슬픔에서 회복하지 못했고, 집은 물론이고, 같이 다니던 회사 근처만 가도 남편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결국 퇴사를 하고 같이 살던 집도 정리한 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조용한 시골 동네로 무작정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사 간 집은 어느 정도 텃밭도 있는 작고 오래된 농가주택입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남편이 나중에 늙으면 귀농하고 싶다는 말이 생각나서 이사한 집입니다. 이사 온 첫날부터 잡념이 들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만 제가 숨도 쉬고 살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배운 엉터리 기술로 혼자서 밭도 갈고 이것저것 심어도 보고 대부분이 죽거나 썩는 등 실패하였지만 제 기준에는 나름의 성공으로 농작물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집 근처 휴양지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경제활동도 하지 않은 채 지낼 수만은 없으니까요. 현실적인 문제들은 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째 정신없이 살던 중이었습니다. 카페 마감을 끝내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데 동네 어르신께서 제가 사는 집을 가리키시면서 여기 사는 처자가 제가 맞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고 집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한번 저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한번 집을 쳐다보시더니 그냥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어르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집에 들어와서 씻고 서둘러서 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마감하고 오는 날이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다 보니 너무나 배가 고팠던 걸로 기억합니다. 밥을 다 먹은 후 쉬고 있는데 아까 집 앞에 배웠던 어르신이 자꾸 생각이 났고 저도 모르게 제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흉가 같아 보였습니다. 확실한 것은 절대 사람이 살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씻고, 자고, 먹고 이외에는 하지 않고, 밖에서 정신이 일만 하다 보니 미처 한번 집을 유심히 본 적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집 외관 페인트도 많이 벗겨졌고, 거미줄 및 자축풀 등 치워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집안에는 제 캐리어 가방 두 개에서 나온 짐들이 전부였고, 작은 밥상도 하나 없이 휘나였습니다. 다음날 쉬기도 하고, 밤에 일을 해야 덥지 않기에, 일단 당장 할수 있는 풀도 베고 거미줄도 제거하고, 이곳저곳 청소도 하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페인트와 벽지 등 사와서 작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 해봐서 그런 건지, 혼자 해서 그런 건지 집이 더 엉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동네 인테리어 가게의 도움을 좀 받으려 갔습니다. 20대 중반의 훤칠한 외모를 가진 남자 사장님이셨습니다. 직원분인 줄 알고 사장님을 찾았지만 본인이 사장 맞다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인테리어 관련해서 이것저것 묻고 조언과 팁도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 앞에서 막막했고, 역시나 엉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헤매고 있는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자신감 없게 돌아가는 제 뒷모습이 신경 쓰이셨다고 하시면서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놓고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정도 작업이면 돈을 받고 해주는 것이 맞지만,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시원한 냉커피 한 잔에 해주는 거라며, 더운 데서 일하는데 냉커피도 한잔안줄 거냐고 장난을 걸어오는데 귀여워 보였습니다. 같이 커피 한 잔을 하고 일을 하는데
같은 공간에 남자와 단둘이 있는 것이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자꾸 긴장이 되고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슬쩍슬쩍 그 젊은 사장님을 쳐다보면서 저는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었고 헌칠한 외모를 가진 사장님께서 하루만 도와주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겠다면서 내일 다시 오겠다면서 본인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널찍한 어깨와 탄탄한 복근까지 그날 저녁 너무 설레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오기로 한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괜히 또 저는 설레기 시작했고 어제보다 더 화장에 신경을 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젊은 남자 사장님은 오셨고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냉커피 한 잔을 주면서 오늘도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어제 처음 본 사이인데도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간혹 눈이 서로 마주치면 얼마나 부끄럽고 쑥스럽던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물건도 나르고 같이 벽지도 붙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이 포개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이 되었고 사장님의 긴장한 숨소리에 저는 그 사장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사는 저녁까지 이어질 상황이었고 저는 저녁밥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술도 한잔할 수 있는 메뉴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술도 같이 꺼내놓았습니다. 피곤해서 술 한잔 마시면서 해야겠다며 마시는 사장님의 말에 저도 맞장구를 쳐주며 같이 마셨습니다. 다른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지만 일단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기에 모르는 척하고 마셨습니다. 한두 잔 마시면서 저녁을 먹다 보니 술도 오르고 몸도 피곤하니 사람이 점점 더 지치고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공사는 마무리가 되지 않아 집은 엉망이었고 편히 누워서 쉴 곳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젊은 사장은 자기 집이 여기 근처라면서 같이 가서 좀 쉬다가 와서 야간 작업을 하자고 말을 하였고 저도 못 이기는 척 같이 따라서 젊은 사장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서 그런지 수컷의 냄새가 조금 나긴 했지만 나름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파 기대어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남자의 손길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다가와도 된다고 하자 천천히 저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에게 낮에 아껴줬던 힘들 다 쏟아냈습니다. 몇 번의 힘을 더 쏟아내고 나서야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썸을 타는 사이 되었고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동거하다시피 잘 만나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니 제가 이미 한 번 결혼을 한 여자인 것도 전 남편과 사별을 한 것도 그래서 아직 제 마음속에 전 남편이 있는 것도 다 알면서도 다 이해할 수 있다면서 자기였어도 그럴 것 같다며 당연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세상 경험도 여자 경험도 적어서 그런지 모르는 것들이 많은 순수한 사람이다 보니 제가 과연 만나도 되는 것인지 이 사람과 결혼까지도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확실한 것은 이 남자를 만난 이후로는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처음 만나는 남자이다 보니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고민이 많이 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